둘, 셋, 다! 안녕하세요. 성대스틴 타이아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! 네,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가 뭐냐? 솔라님께서 컴백을 하신다고 합니다. 저희가 이렇게 신난 이유가요. 솔라님의 티저를 저희가 다 봤었거든요. 아, 이거 마음에 드셨나봐요. 저는 그 머리 이렇게 하시고 크롭에 청 긴바지 입으시고 그 티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네. 뭔가 좀 힙하고 약간 좀 스웩 약간 이 느낌이 나서 저는 그 티저를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이번에 그 마마무로 데뷔를 하시고 6년 만에 싱글 맞아요. 앨범이 나오시는 거라고 처음으로. 하더라고요. 처음으로 첫 싱글 앨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리기도 하셨을 거고 그만큼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럼요. 아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. 삭발. 아 맞아요. 저 그거 깜짝 놀랐잖아요. 저도요. 진짜 잘 어울리시잖아요. 진짜 우리가 하면은 안 돼. 상상도 못 해. 안 돼 안 돼. 어 그럼. 근데 인터뷰도 한번 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. 이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회사 이제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. 저 같은 데도 겁이 많이 났었을 것 같아요. 뭔가 새로운 도전 이런 느낌이 많이 나서. 근데 또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저희로서는 보는데 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또 솔라님께서 하는 유튜브 솔라씨도 구독자인데 저도요. 그 비하인드 영상을 또 이번에 많이 올려주셨단 말이에요. 네 맞아요 맞아요. 그걸 보면서도 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? 그 앨범 자켓 이미지도 하나하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저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이렇게 뭔가 피드백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앨범이구나 진짜. 싶었거든요. 그러면 그것만큼 저희가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라님의 Spill It Out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. 아우. 아 그래. 아 이것도 봤었는데. 어 맞아. 아 진짜 너무 예쁘다. 아 저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요. 진짜. 어 이것도 봤어. 와 너무 예뻐. 오. 와. 이게 포인트 한 건가 봐 약간. 그죠? 아 너무 좋아요. 아 진짜 개 멋있다. 좋아요. 아, 저 잠깐 우리 학교 공부 잡고 같은 거 같아. 진짜 개 이쁘다. 아, 이거 됐어. 맞아, 맞아. 의상이 되게 다양해서 좋은 거 같아, 이번에. 아, 저 이런 컨셉 정말 환영이거든요. 아, 아, 너무 좋아, 이거. 와, 진짜 미쳤다. 아, 오, 아, 미쳤다 진짜. 약간 가운데 계속 뭔가 가운데 홀로 좀 우뚝 솟아 있는 느낌 나거든 지금. 약간 여왕 같은 거. 되게 뭔가 요새 트렌드랑 맞는. 맞아, 맞아. 약간 네온 사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. 저 옷 스타일 하나도. 와, 이거야. 와, 진짜. 어떻게 좀 잘 어울리냐고. 스타일이 다 다른데 다 잘 어울려.
예쁘다. 뭐야? 아니 어떻게 머리카락이 없어도 예쁘시죠? 우와 진짜. 아! 아 이것도 봤어. 이거 어떡해. 이건 너무 예뻐요. 아 진짜 멋있다. 아 이런 노는 분위기 좋은데? 아! 아 진짜 멋있다. 오! 우! 와! 뭐야? 와! 와, 뭐야? 다 나온다. 진짜 뭐야? 이게 데뷔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마무로 데뷔를 하시고 솔로가 이제 처음이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갈아 넣은 게 아닌가. 아 진짜. 아,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거를 준비하시는데 솔라님께서 24시간에서 22시간을 준비를 하셨대요. 와, 잠 2시간을 주무시고 계속 이것만 준비를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중요했고 뭔가 관중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. 아 근데 그 노력들이 다 보이는 뮤직비디오지 않았나 싶어요. 어 진짜로. 아니 어떻게 이렇죠? 그 배터라는 가사가 있잖아요. 그게 뭔가 남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나 자신은 나 자신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. 그것도 그렇고 이번 곡은 불맛 아이스크림 같다 라는 말씀도 하셨었어요. 근데 그게 왜 불맛 아이스크림이지? 왜냐면 뮤비가 나온 게 아니니까 난 기사를 먼저 봤잖아. 그치. 그래서 왜 불맛 아이스크림이지? 이러고 봤는데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. 바로 단박에 이해. 여러 가지 컨셉도 너무 많고 근데 그거를 또 다 소화를 다 하시고 그 컨셉 마다마다 어울리시고 아 이거는 진짜 이번 거는 솔라님 진짜 최고의 곡이 나오지 않았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. 그리고 또 백업분들이랑도 합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 연습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높은 단상 같은데 올라가셔서 그 비닐 옷을 입으시고 춤추시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. 아~ 뭔가 뜻을 알잖아. 자기 남의 시선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뜻과 정말 잘 맞는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아 밑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이고 약간 그 느낌. 아, 나는 단상에 있는 거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잘 나오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뭔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까만색의 그 네온 컬러를 받은 그 의상일 때는 좀 약간 타인에게 간섭받는 그런 걸로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문에서 나올 때도 뭔가 막을 때 넘어가고 빠져나가고 약간 이랬는데 후반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닐 옷 입고 단상에 올라와서 아 그러든 말든 난 나야 약간 난 이 마인드가 너무 부러워. 왜냐면 제가 주변에 시선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런 느낌을 보면 동경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와 멋있다 계속 멋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내가 동경하는 장면이고 내가 동경하는 느낌이 나서 그래서 계속 멋있다라고 이제 말을 뱉었던 거거든요. 아 근데 이번 컨셉 진짜 미치지 않았나. 아 맞아요. 좀 화사님의 멍청이라는 곡 솔로곡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아했고 문별님의 달이 태양을 가릴 때 그것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는데 그 곡들마다 마마보님들의 뭔가 각각의 그 느낌이 확실히 살아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근데 솔라님은 또 솔라님대로의 느낌이 확 들어가 있는 솔로곡이 나오다 보니까는 와 이게 참 마마보님들이 그게 되게 유명하시잖아요. 각자의 개성. 맞아요. 아, 맞아요. 그거 자세. 그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솔로곡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저희가 솔라님의 Spit It Out이라는 솔로곡의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을 찍어봤고요. 아마 이거를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이 좀 태산입니다. 아,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너무 많이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하게 된다면 곡 파악부터 그리고
그 느낌 파악 이런 것들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러면은 이거 그 솔라님 파트 하는 친구는 어떻게 민두로 조합 가능? 그거는 솔라님이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? 아 그래요? 우리 애들 안 돼, 안 돼. 아 안 돼, 안 돼. 지켜줘야 돼? 퀄리티가 안 나와. 아, 안 나와, 안 나와. 오케이. 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성 댄스팀 다현아였습니다. 안녕.